자, 김정은 네컷 만화로 안 그려 오셨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 그려 오셨네요. 뭐 그 여러 가지로 뭐 뉴스가 많습니다. 김정은 지팡이 비밀. 40일 만에 이제 밖에 나와서 지팡이를 이렇게 그 들었는데 그 지팡이가 독일제인데 그 김일성 주석이 그 옛날에 쓰던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가 조금 이제 굽어집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게 이 캐시온 마크가 되는 그런 상황. 캐시온 마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지팡이가. 자, 결론은 뭘까요? 캐시온 마크인데. 통풍인가, 발목 부상인가, 족적 근막염인가 하면서 이 궁금증만 많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물음표로. 물음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는 뭐, 그, 이, 북한 문제는 아까 그 우리 저 인요한 박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너무 좀 심하게 그린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서로가 남북이 대화가 되고 웃음 있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임 박사님 지금 많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은 아직 안 나왔고 동영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 네, 상태. 다시 뭐,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사실은 근데 뭐, 이제, 부러져서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는 좀 비만증. 저도 체중 조정을 잘 못하는데 비만증이 있죠. 비만증이 있으면은 뭐, 무릎하고 발하고 무리가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통풍이냐. 아니면은 많이 안 걷다가 가능성이 좀 많은 것은 많이 안 걷다가. 굉장히 많이 무리하게 걸으면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스트레스 골절, 영어로 march, 행군 골절이라고 그래요. 왜냐, 군인들이 들어가지고 훈련소에서 그 골절이 많이 생겨요. 심한 운동을 많이 안 하다가. 근데 그 골절이 빨리 붙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골절이 이제 우리가 가 관절이라고 그래요. 가 관절이 생겨서 아예 붙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골절을 이제 붙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서 핀을 받거나 고정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제일 높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로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일본하고 전쟁 선포할 때 풍화마비 때문에 10m 거는데 혼신을 다했어요.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요. 국가의 지도자는 기부수 차고 나온 거는 영 전라도 말로 가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팡이 짚고 나온 거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부수 풀 시간 정도 되고 한 달 반이면 6주 정도면 5주 6주면 기부수 풀고 그다음에 지팡이는 그 비교적 또 동양사회에서는 점잖은 거니까 회복 단계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온갖 설이 많아가지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뭐 성인병이 있더라도 갑자기 뭐가 젊은 사람들은요. 70대 당뇨를 20년, 뭐 고혈압 30년 앓고 나서 뭐 어떻게 되죠? 젊은 사람은요. 조직이 다 튼튼하고 혈관도 좋고 아무리 병이 심해도요.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어쨌든 그 국가의 수반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무 심하게 좀 뭐랄까요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출발해야죠. 북쪽에 가서도 막 우리 대통령 욕을 하길래 밥 먹으면서 내가 여보소 난 당신 나라 수반 욕하는데 당신도 우리나라 수반 욕 그만하시오. 심각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대통령이 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좀 원칙적인 서로 자세를 지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김일성 30대 지금 김일성 따라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일성이 33살에 아마 45년 1945년에 평양에 딱 개선 연설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하고 비슷한 나이 때 평양에 나타난 건데 당시 김일성은 엄청 그 건강한 모습이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김정은은 당시 김일성에 비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체중 하나 외에는 아주 비슷하게 모습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체중이 문제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체중이 이제 많다고 해서 금방 네. 뭐 성인병으로 해서 합병증이 하루 이틀에 오는 건 아닙니다. 아, 자기가 뭐 이렇게 조절을 못 한다. 그래서 위축소 수술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 예. 보긴 봤습니다. 예. 위를 그것도 뭐 아직 확인은 안 된 거고. 위를 이제 찍어서 네. 쇠로 찍어서 많이 먹지 못하게 물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또 들어가서 풀어요. 어느 정도 몸무게가 빠지면은 네. 그런 방법도 있죠. 네. 근데 그 북경에 가서 위 축소 수술했다고 그것은 네. 제가 생각해도 좀 현실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아, 일국의 지도자인데 그럼 중국에 가서 중국이 몰랐을 리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자기들 말로 핵을 갖고 있다는데 네. 그 정도 국가 지도자가 뭐 전신마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수술을 외국에 가서 받았는데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우리가 너무 조롱하려고 예.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김정일이 저 중국 갔을 때는 김정일의 무슨 대변까지 중국에서 다 수거를 해가지고 김정일의 건강이 어떤지를 다 분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네. 다 건강은 체킹하고 변면적 대소 의사선 그리고 축소 수술이 아닙니다. 그 뭐 그거를 집어서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풀어요. 그걸 잘라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요즘 쓰질 않아요. 그런 방법. 아예 잘라내면 그렇죠. 회복이 안 돼요. 북한이 워낙 네. 능수능란하게 선전선동술로 해서 상징 조작을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워낙 김일성 때부터 봐와서 네. 계속 의심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노동신문의 기사 제목이 원수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 관련된 리포터가 있을 텐데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노동신문은 40여 일간의 잠적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원수님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인민들이 직접 몸으로 만든 김정은 사수란 글자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김정은의 잠적 기간을 드러내놓고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천만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초가 하루 같고 하루가 한 달 같았다며 인민들이 김정은의 등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강조했습니다. 또 한 몸을 깡그리 다 바치시어 자신의 노고는 생각지 않으시고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몸이 불편한 김정은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김정은이 완쾌되기 전 지팡이까지 짚고 급히 현지 시찰에 나선 이유는 바로 인민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이틀에 한 번꼴로 모습을 드러내던 김정은이 갑자기 잠적해버리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내일은 또 어떤 혁명활동 소식이 전해질까 고대하고 있다며 인민들을 위한 김정은의 행보가 이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의 지팡이 시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네, 참. 진짜 지금 아까 선전전 말씀하셨는데 한 초가 하루 같고 하루가 한 달 같이 여겨지던 나날들이었다. 얼마나 아, 참 이건 뭐 멋있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그 말초적이고 예. 말초적이고 그 문학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 김정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술 영화 굉장히 좋아하면서 네. 굉장히 근데 김일성 때도 그렇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가 네. 그 저 카드 섹션 보이죠? 카드 섹션은 하다가 나중에 하다 학생은 죽었잖아요. 네, 그 일사병 그런 거. 그런데 그 북한의 카드 섹션 사회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 조작을 하면서 하니까 탱크가 이렇게 탱크에서 총 나가는 것도 카드 섹션으로 연출해 버려요. 그 정도로 집단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이상의 뭐 표현은 더한 것도 더 많죠. 그러니까요. 예. 내일은 또 어떤 혁명활동 소식이 전해질까 고대하고 있다. 이게 아마 앞으로 활동하는 걸 계속 뭐 보여주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어떤 만화입니까? 네, 그 김일성 사망 얘기인데 80년대에는 1년, 2년 주기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아, 그런 보도가 피살당했다. 예. 근데 이 86년도 만화는 아주 그 저 각 신문이 나중에는 일면 톱까지 실었어요. 네. 피살당했다고. 네. 그런데 반응이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 살게 굴더니 네. 그 당시에 우리 뭐 아웅산도 있었고 한데. 네. 근데 또 다음 날인가 보니까 또 나타났다. 나타났어요, 그냥 네. 멀쩡하게. 네. 그러니까 코멘트가 계속 못 살게 구는군 하는 네. 그런 만화를 그렸는데 네. 이때는 김일성 사망
피살 뭐 이런 그 뉴스가 아 80년대야 아주 80년대에는 네. 많았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그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닌지 뭔데 각 도화 신문이 네. 일면 톱에도 그냥 김일성 사진을 넣고 네. 피살당했다고 사망했다고 하는 걸 보면 네. 그 당시에는 아주 그 그럴싸했습니다. 아, 어쨌든 이번 김정일 잠적을 놓고 사실은 뭐 구태타설, 잠적, 뭐 뇌사설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게 다 사실이 아니고 네. 저렇게 또 지팡이 짚고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막 쓸 수는 없는 거죠 언론이. 네, 뭐 그런 점도 좀 지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